막막수수로 엎드리는 자세는 눈동자가 바닥을 향하도록 침상에 엎드려 눕거나 앉아서 고개를 깊이 숙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눈 속에 주입한 공기나 가스 등의 충전물의 부력이 망막에 제대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엎드린 자세는 지속적으로 목, 어깨, 허리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자세가 수정되어야 하며 그와 관련된 근육 운동을 통해 움직이지 않는 자세로 인한 근육과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해야 합니다. 운동 전후에 몸의 변화나 통증 및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막막수술 엎드린 자세 유지 환자를 위한 재활운동요법은 엎드린 자세를 보다 수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엎드린 이완 자세와 엎드린 부동 자세로 인한 근육과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해지는 부하를 견딜 수 있게 근력 및 관절 상태를 만들기 위한 운동으로 구성됩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이마 받침용 베개, 복부 받침용 베개를 각각 한 개씩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수건을 둥글게 말아서 만든 것과 일반 베개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건 또는 베개를 이용하여 배꼽 아래 골반에서부터 가슴까지 받쳐주면서 엎드립니다. 이마 부위에도 베개나 수건을 이용하여 받쳐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허리가 이완되도록 해주고 머리에 받치고 있는 수건을 이용하여 목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침대 위나 바닥에 작은 탁자를 올려두고 바닥 혹은 침대에 앉은 상태로 탁자 위에 엎드린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침대 자체를 높게 올리고 침대 옆에 의자를 가져와 앉아서 엎드린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침대를 최대한 높게 올리고 그 위 탁자나 박스 등을 이용해 높이를 맞추면 서 있는 상태에서 얼굴과 눈이 바닥을 향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행 보조기의 높이를 조절하고 수건이나 베개를 올리면 역시 서 있는 상태로 얼굴과 눈이 바닥을 향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쪽 팔을 몸통과 비슷한 높이까지만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립니다. 5에서 10초 유지했다가 제자리로 내려놓습니다. 한쪽 다리를 무릎을 쭉 편 상태로 몸통과 비슷한 높이까지만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립니다. 5에서 10초 유지했다가 제자리로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팔과 다리를 엇갈리게 들어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5에서 10초 유지했다가 제자리로 내려놓습니다. 모든 동작을 시행할 때 머리는 바닥과 수평하게 유지되도록 유의합니다. 각각의 동작은 10회씩 2번 실시합니다. 하루에 총 3번 실시합니다. 머리는 수평을 유지하고 눈은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네 발 기기 자세를 취합니다. 머리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뒤꿈치에 닿도록 뒤로 앉습니다. 등이 너무 굽어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서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받으며 그 자세를 유지합니다. 10에서 15초간 유지한 뒤에 다시 머리가 수평인 네 발 기기 자세로 되돌아갑니다. 5에서 10회 반복합니다. 머리는 수평을 유지하고 눈은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네 발 기기 자세에서 허리를 바닥 방향으로 천천히 내려서 척추를 U자 모양으로 젖힙니다.
허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허리를 둥글게 만듭니다. 5에서 10회 반복합니다. 머리를 아래로 숙인 보행기를 이용한 서 있는 자세에서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제자리 걸음을 실시합니다. 머리와 몸이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천천히 실시합니다. 좌우 10회씩 천천히 실시하며 2에서 3세트 실시합니다.